저희 아이들도 학교 안 가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맞아, 다 맞아. 살이 찌었고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온 세대들이 다 살이 찐 것 같아요. 운동 안 하고 집에서 밥만 먹고 그다음에 이제 맞아요. 술 마시고 안주 네, 먹고. 아니 근데 이제 마지막에 아까 다이어트 하시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셨잖아요. 10kg 지금 뺀다고 결심을 하셨는데 다이어트 진행 중이신 거죠? 아, 그럼요. 근데 네. 저는 그 박예리 씨한테 정말 고마운 게 네. 그거를 갖다 준 선물을 네. 뭐 복용을 하고 네. 지금까지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. 네. 일단 이 옷을 못 입었어요. 아, 지금 근데 맞은 거예요? 네. 일단 요게 맞아.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. 아, 그 이후에? 예. 네, 네. 아, 저도 노력했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예. 몸이 좀 가벼워졌어요. 가볍고 느끼시기에도 네. 예. 그러면 한번 올라가 볼까요? 한번 체중이 아까 86이었는데 네. 실제 궁금하다. 바지 치수까지 바뀌었으니까 한번 올라가 볼까요? 네. 그 네. 이후로 이거 체중계를 갖다 놓고 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쟀거든요. 아, 진짜. 자, 들어보겠습니다. 올라가 보세요. 오. 오, 긴장돼요. 자, 숨 멈추시고. 어. 어디 봐. 자, 80. 오. 80.5. 80.5. 오 마이 갓. 82. 80kg, 80이에요, 80. 80kg, 80이에요, 80. 와, 80이야, 80kg. 오. 6kg이나 빠졌어요. 이야. 80kg, 와. 80.4.